안녕하세요. 덴탈빈의 김세웅입니다. 온라인상으로 선생님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요, 여러 회에 걸쳐서 구치부 다수 임플란트 보철 수백에 관련된 저의 임상적인 프로토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임상 증례들을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치료 과정 중에 이것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팁들이 있습니다. 팁들을 알고 계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방법들도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저의 임상을 돌이켜보면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보철물 제작 방법이 변화가 됐다는 것이죠.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치과의 장비 또는 치과 재료적인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임상을 해오면서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면 최종 보철물 장착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유지관리의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고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 없는 유지관리 문제점이라면 우리가 다시 리페어를 할 때, 다시 수리를 할 때 어떤 방법이 가장 편할까 그러한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과거에 제가 선택했던 방법의 보철 방법을 보면 스크류 요정과 세면 요정이 있었는데요. 스크류 요정의 보철물의 빈도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중반기에 들어가 보면 스크류 요정의 보철물이 제작 빈도가 줄어들고 여기에 새로운 개념, 즉 컨벤션 타입의 보철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컨벤션 타입의 보철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스크류 요정은 그 제작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용하는 어버먼트를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주로 스톡 어버먼트, 레디메이드 어버먼트를 주로 사용한 반면에 최근에는 커스터마이즈 어버먼트의 사용 빈도가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슬라이드는요. 구치부에서 다수 임플란트 수복을 할 때 버티컬 스페이스가 충분한 경우 할 수 있는 다양한 보철 방법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요. 선생님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제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픽스처 랩의 임상 체득 후에 세 가지 방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플린티드 스메니테인 타입, 두 번째는 스플린티드 컨벤션 타입, 세 번째는 스플린티드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 이렇게 제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최근에 선생님들께서는 연결된 스크루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작을 하고 계신 분도 있고요. 그 빈도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크류 유정의 보철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현실적으로 제작 비용이 비싸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픽처 시스템에 따라, 임플란 시스템에 따라 스크류 유정의 보철물을 적용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요즘도 스크류 유정의 보철물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유지관리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을 때 보철물을 쉽게 제거하고 다시 끼고 장착 철거의 용이성 때문에 스크류 유정의 보철물을 제작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플러스의 의미는 장점이고요. 마이너스 의미는 단점입니다. 보시면 스크류 유정의 보철물의 장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장착 철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세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잔존 시멘트의 위험성이 없다는 그런 장점, 또 하나 버티컬 스페이스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면 세멘 유정 같은 경우에는 장점들이 많다는 것이죠. 물론 문제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문제는 나중에 유지관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보철물 자체를 뺐다 꼈다 하기가 어떤 경우에는 뭐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은 잔존 시멘트가 치은 열 내에 남아 있었을 때 그 세멘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세멘 유정의 보철물을 버릴 수는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요. 잘 맞는 그런 주조체, 보철물을 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상과 기공 과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임상 과정에서 뭐 인상 체득이라든가 기공 과정에서는 뭐 왁스업 또는 기타 다양한 기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형들을 다 토탈로 합했을 때 제로에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는 아이디얼 패스 피트니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크루 유정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것이 스맨 유정이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세멘 스페이스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에러들에 대한 어떤 보상 기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임상 과정에서는 인상 체득 과정 중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인상 재와 관련된 문제 또는 임플란트 부품 사이에 어떤 공차, 머신 톨러런스의 차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공 과정에 들어가서는 모델을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왁스업, 매몰, 캐스팅 이런 과정 중에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최종 부출물을 장착하는 과정 중에도 다양한 에러 유형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멘 유형은 어느 정도의 세멘 스페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쩔 수 없는 에러들을 보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교합력을 가능한 한 임플란트 장축 방향으로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교합면에 스크루 억세스 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합 조정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에 교합 접촉점을 부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스크루 유정 같은 경우에는 교합면에 스크루 억세스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크기가 작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실선이 교합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점선이 교합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합면의 크기와 스크루 억세스 홀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소구치 영역은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구치는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합점을 부여할 때 이 스크루 억세스 홀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벗어나 있습니다. 임플란트의 식립의 가장 이상적인 위치는 최종 부출물을 제작했을 때 가운데,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인데요. 근데 저희는 임상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임플란트 식립 위치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스크루 유정의 부출물을 제작한다면 스크루 억세스홀이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간에서. 특히 이 스크루 억세스홀이 기능교두 쪽으로 향해 있다면 교합 접촉점을 부여하기가 쉽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스크루 유정의 보철물에서 스크루 억세스 홀을 컴포짓 레진으로 메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에다가 컴포짓 레진 상에다가 교합 접촉점을 부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실링 머티리얼, 즉 스크루 억세스 홀을 메꿔놓은 컴포짓 레진은 다를 수도 있고 오버레진 되거나 또는 떨어져 나가거나 또는 어떤 경우에는 스크루 억세스 홀 내에서 가라앉아버리는 이러한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부여한 그런 교합 접촉점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교합력을 임플란트 장축 방향으로 우리가 전달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 보철물은 스크루 유정에 비해서는 세멘 유정이 훨씬 더 양호하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심미적인 면인데요. 우리가 심미적인 영역을 치과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악은 육전치에 해당되는 부위이고 하악은 육전치가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합 평면을 우리가 심미적인 영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크루 유정의 경우는 스크루 억세스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심미적인 면에 영향을 미치겠죠. 상악은 어떻습니까? 상악의 경우에는 일상생활 자체가 상악에 있는 교합면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억세스홀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들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하악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환자분들이 이 억세스홀이 무엇냐고 왜 이게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심미적인 요구도가 높으신 분들은 그 스크루 억세스홀 자체를 없애기를 원합니다. 특히 대구치 영역이 아니라 소구치 영역에 이렇게 스크루 억세스홀이 있으면 당연히 환자분들은 이상하게 느낄 수가 있겠죠. 물론 이건 환자분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설득을 잘해서 스크루 유정의 보철물의 장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했어요. 그러면 환자를 잘 설득을 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심리적인 여부도가 너무 높으신 분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